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이크 잘 들리죠?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4주차 교육 스위치 기종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제가 진짜 계약도 있고 계약됐고 가진 일 때문에 제 바탕화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제가 일만 죽도록 했거든요. 학교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교육이 뒤늦게 늦게 된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면 자, 4주차 고급 기술 및 고급 기동 브레이크 및 스위치를 배우는 시간인데 이게 정말 어려워요. 오늘이 제일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돼요. 근데 사람이 없네요. 들어오신 분은. 근데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송을 교육 이거를 너무 늦게 시작하게 돼버려가지고 계약 처리도 있고 뭐 이런저런 복합적인 상황이 많죠. 그래서 못 들어오시는 거 이해는 해요. 그게 또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스위치랑 페이크 기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위치는 뭐 스위치 뭐불 끄고 켜고 그런 단어죠. 스위치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켰다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스위치를 쓸 때는 ECM 재버를 킵니다. 이렇게요. 따 이소리가 나죠. 이 의미로 이제 스위치라고 하는데 이 뜻은 이제 ECM 재버를 킴과 동시에 이렇게 기동을 바꾸거나 상대방이 속을 만한 기동을 펼치는 게 스위치 기동이라고 하고요. 뭐 페이크 기동도 뭐 단어 뜻대로 적을 이제 속인다, 페이크를 준다 이런 뜻이긴 한데 페이크 기동은 뭐 ECM 제모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살짝 의미는 달라요. 왜냐하면 예전에 앞서 교육에서 배웠듯이 요우 기동 있죠. A 키, D 키. 이 요우 기동을 오른쪽으로 올때 D 키를 누르면 당연히 선회력은 상승하지만 오른쪽으로 돌때 A키를 누르면 기체가 살짝 올라가면서 뒤에서 보기를 저놈이 위로 갈지 오른쪽 위로 갈지 오른쪽 밑으로 갈지 이게 살짝 헷갈리는 기동이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뒤쪽 날개로 쏠려가지고 기체가 질질질질 끌려서 드리프트 하듯이 선회를 한다고 선회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배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페이크 기동이 응용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페이크 이렇게 돌다가 속도를 확 줄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ECM 제모 쓰고 적기가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해버려요. 이건 이제 딜리언 무브라고 딜리언 비짓이라는 외국의 한 유저가 제일 먼저 쓰는 기동이어서 페이크 기동이어서 거기에 유래해서 이름이 붙여진 기동입니다. 근데 요새는 잘안 먹히죠. 이게 웬만하면 이런 기동도 이제 페이크의 한 종류고요. 페이크 스타트 뭐 많아요. 페이크 스타트 어떤 스타트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로스를 했죠. 하다가 뭐 대충 딱 크로스하면 이렇게 위로 선회하거나 아니면 뭐쭉 가다가 스타트 하면 뭐 위로 선회하거나 뭐 옆으로 선회하거나. 근데 이제 페이크 스타트 같은 경우는 제 속도를 잡으세요. 속도가 원래 315가 제일 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일부러 속도를 290이나 300에서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돌아요. 이렇게. 그래서 적기가 서내력은 제일 좋지만 속도가 저보다 빠르기 때문에 훨씬 저보다 빨리 서내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제가 한 템포 늦게 도니까 당연히 한 템포 늦을 수밖에 없죠. 속도가 느리니까. 한 템포 늦게 돌기 때문에 저보다 앞으로 확 스쳐 지나가지고 제가 뒤를 볼 수도 있어요.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인사드리고 왔어요. 자 뭐 그런 스타트도 이제 페이크 스타트의 한 종류고요. 페이크 기동의 한 종류고요. 뭐 많습니다. 스위치, 페이크 이 두 개의 종류는 의미는 다르지만 일단 근본적으로는 적기를 속인다 이거예요. 자 일단 그럼 페이크 기동에 대해서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크 기동은 말 그대로 앞서서 스타트, 기초인 이제 크로스, 배틀, 폭파의 이제 기본이 되는 제일 처음 맞닥뜨리는 상황. 스타트를 통해서 이제 페이크 기동을 입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 페이크 기동은 스타트 때도 이제 쓰입니다. 자, 첫 번째. 이런 기술이 있어요. 잘 보세요. 자, 크로스가 됩니다. 크로스가 되면 속도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천히 돕니다. 천천히 돌면 저보다 확 먼저 지나가요. 그러면 이제 다시 속도를 315로 맞춰서 뒤를 모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요. 자 일부러 속도를 천천히 줄입니다. 270, 280 자 싹 스치고 300으로 시작을 해요. 290에서 300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보세요. 지금 제가 315로 돕니다. 315로 최적의 선회를 하고 있어요. 315요. 당연히 속도도 빠르고 선회력도 좋겠죠. 근데 제가 일부러 290에서 선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리죠. 그리고 버너를 안 쓴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일부러 늦게 가려고. 근데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속도를 늦게 느리게 해버리면 오히려 제가 물립니다. 그러니까 선회력을 잃지 않는 속도 하에 이제 속도까지만 선회력을 잃지 않는 속도까지만 스피드를 낮춰서 천천히 스타트를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적기는 제 앞에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페이크 스타트 두 번째. 자, 이제 오른쪽으로 돕니다. 스타트를 시작하면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러다가 다시 왼쪽으로 돌아요. 자, 무슨 뜻이냐면, 자, 스타트를 시작했죠? 스타트 이러면 이제 저는 기체 바깥으로 도는 거예요. 기체 바깥 무슨 뜻이냐면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크로스가 될 때 만약에 적 기체가 제 왼쪽으로 지나친다고 가정해 볼게요. 스타트를 했는데 이제 적기가 이제 왼쪽으로 지나쳤다. 그러면 저는 적기의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적기가 내 오른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면 왼쪽으로 도는 겁니다. 적기의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적기 바깥쪽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꼬리를 물려면 왼쪽으로 지나치면 당연히 왼쪽으로 돌아야겠죠. 이렇게. 근데 적기가 오른쪽으로 지나면 당연히 나는 오른쪽으로 돌아야 꼬리를 무는 거죠. 그게. 근데 역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적기가 내 왼쪽으로 지나갔을 때 나는 오른쪽으로 돌아서 바깥쪽으로 돌아서 적기를 역턴으로 적기 뒤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지나갔을 때 내가 왼쪽으로 바깥쪽으로 돌면 적기의 후미 역턴으로 적기의 후미를 잡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당연히 제머를 써주면 좋고요. 자 세번째 스타트를 합니다. 스타트를 할 때 일부러 버너를 써요. 일부러 버너를 씁니다. 자 적기가 다가온다는 저 크레인이 적기예요.
적기가 한 이때쯤 다가올 때쯤 버너를 씁니다. 이렇게 450, 340 딱 되면 버너를 쓰고 크게 한 바퀴 도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한 바퀴. 그러면 적기는 우왕좌왕해요. 우왕좌왕해서 당연히 제 뒤를 오겠죠. 그러면 타이밍을 놓쳐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뒤를 다시 잡으면 됩니다. 다시 저 불기둥이 적기라고 생각하고. 자, 315 달리다가 이쪽 때 버너를 써서 속도를 올립니다. 빠른 속도로 지나쳐서 직진으로 좀 달리다가 제머를 쓰고 도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저와 이렇게 크로스 되겠죠. 이런 식으로 페이크 스타트가 있습니다. 첫 단추가 정말 중요하듯이 페이크 스타트도 정말 중요해요. 기본적인 선회를 통한 스타트도 당연히 뭐 기본기에 충실하신 분은 응용하기에 좋겠지만, 이렇게 스타트에 항상 꼬리를 물리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스타트 방법을 응용해도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두 번째 페이크 기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딜리어 무브라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배럴 롤을 합니다. 413, 308, 313, 308. 배럴 롤을 합니다. 이때쯤 타이밍이 돼서 속도를 S를 꾹 놓쳐요. 그리고 제머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버너를 써서 속도를 313으로 회복을 합니다. 제 뒤에 싹 붙어있는 적기를 떨쳐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바싹 붙어있는 적기를 떨쳐낼 때 이렇게 배럴로 돌면서 싸움을 합니다. 그러다가 밑으로 내려갈 때 속도를 줄입니다. 제머를 쓰면서요. 그리고 다시 올라갔을 때 버너를 켜서 313으로 맞춥니다. 빠져나갈 때는 레이더를 보면서 적기의 방향을 보면서 잘 빠져나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리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 질문해주세요. 자, 페이크 기동 두 번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과 하강 때 쓰는 페이크 기동인데요. 레이더가 이제 꼬이는 걸 이용해서 쓰는 페이크 기동 중 하나입니다. 자, 상승을 하면 당연히 레이더는 뱅글 돌겠죠. 이렇게 중에서도 뱅글 돌고 또 이렇게 뱅글 돌고 상승해서 또 뱅글 돌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냥 루프를 돌 때 레이더는 그냥 평범하게 뱅글뱅글 봅니다. 뱅글뱅글. 근데 요걸 이용하는 겁니다. 내려갈 때 잘 보세요. 제가 레이더만 봤을 때 아, 이놈이 역시나 똑같이 루프를 도는구나, 똑같이 아까처럼 뱅글뱅글 도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약점으로 잡고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려갈 때 한번 돌려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한번 돌려서 또 내려갑니다. 한번 내려갈 때 도끼체를 돌려서 올라갑니다. 한번 올라갈 때 또 돌려서 올라갑니다. 내려갈 때 기체를 돌려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기체를 한 바퀴 돌려서 내려갑니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이렇게 기체를 꼬아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뱅글뱅글 돌아볼게요. 이렇게 레이더 잘 보세요. 그냥 뱅글뱅글 돌죠. 레이더도 뱅글뱅글 돌고 나도 뱅글뱅글 돌고. 근데 이제 페이크 기동을 써보겠습니다.
어때요? 레이더 도는 게 똑같죠? 레이더 도는 게 똑같습니다. 적은 그럼 내가 또 뱅글뱅글 도는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 반대로 뒤집고. 올라갈 때 반대로 뒤집고. 내려갈 때 반대로 뒤집고. 올라갈 때 반대로 뒤집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려갈 때 반대로 뒤집고. 올라갈 때 반대로 뒤집고. 내려갈 때 반대로 뒤집어서 내려가고 다시 올라오고. 올라갈 때 반대로 뒤집어서 다시 내려오고. 이해가시죠?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레이더입니다. 나는 아까처럼 뱅글뱅글 도는 게 아니에요. 레이더만 봤을 때 적기는 아까처럼 또 뱅글뱅글 루프 쓰면서 돌고 있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게 아니죠. 예, 적 레이더도 똑같이 보입니다. 당연히 적기도 똑같이, 아까 그냥 루프 돌 때랑 방금 이렇게 페이크 기동을 썼을 때랑 레이더는 똑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적기가 밥을 한번 사고 싶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나요?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잘 보세요. 자, 아까는 이렇게 제가 뱅글뱅글 돌았죠. 이렇게 뱅글뱅글. 근데 어떻게 도냐면 내려갈 때 뒤집어서 올라가고 올라갈 때 뒤집어서 내려오고 이렇게 팔자를 그리는 겁니다. 팔자를 아시겠죠? 팔자 이해가 가시나요? 자, 뱅글뱅글 도는 것과 팔자를 그리면서 내려오는 거랑은 다릅니다. 여기서 뒤집고 여기서 뒤집는 거예요. 올라가서 뒤집고 내려오고 다시 내려올 때 뒤집고 내려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올라갈 때 뒤집어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뒤집어서 이렇게 내려오고 내려올 때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팔자 이런 식으로 메비우스의 띠처럼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올라갈 때 여기서 뒤집고 내려오고 다시 뒤집고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올라갈 때 자 이렇게 돕니다. 원래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돌 때 여기서 뒤집어서 기체를 한 바퀴 180도 돌려서 내려오고요. 그대로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야 되죠, 원래. 근데 여기서 뒤집고 다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떤 효과가 나오냐고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적기랑 똑같이 루프를 이렇게 돌고 있어요. 뱅글뱅글뱅글. 당연히 여기서 적기도 이렇게 루프를 돌고 나도 루프를 돌면 당연히 누가 이기는 거는 이제 그걸 판가름한 승패의 판가름은 속도 조절이겠죠. 근데 그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면서 페이크를 살짝 주면서 적기의 뒤를 더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페이크 기동입니다. 여기서 뒤집어서 내려가고요. 팔자를 그렸죠. 다시 올라가서 뒤집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다시 뒤집어서 올라가고요. 올라가서 다시 뒤집어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샥 돌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뒤집어서 한 바퀴 샥 돌리고 내려오고 뒤집어서 내려 올라오고 뒤집어서 내려오고 뒤집어서 올라오고 올라왔죠? 뒤집어서 내려오고 뒤집어서 올라오고 팔자를 그리죠. 뒤집어서 내려오고 뒤집어서 올라오고 뒤집어서 내려오고 뒤집어서
올라오고 뒤집어서 내려오고. 원래 같으면 내려가고 안 뒤집고 그냥 올라가고, 올라가서 안 뒤집고 그냥 내려옵니다. 그러면 동그란 원이 되죠. 근데 뒤집어서 올라오면 팔자를 그리죠. 또 뒤집어서 내려오면 또 팔자를 그리죠. 계속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해딱에 딱 기체가 뒤집어지죠. 그러면 레이더만 봤을 때 적기는 얘가 그냥 한 방향 원만 도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한 방향 원만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예, 당연히 315를 맞춰야죠. 315 최대로 잘 맞추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레이더랑 잘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뒤집고 내려오고, 뒤집고 내려오고, 내려갈 때 뒤집고 올라와서 뒤집고, 내려갈 때 뒤집고 올라갈 때 버너 쓰면서 뒤집고. 자, 손이 궁금하신가요? 손을 한번 방향키를 보여드릴게요. 러더는 왼쪽으로 도시면 왼쪽 키 누르시고 오른쪽으로 도시면 오른쪽 키 누르시면 됩니다. 손을 보여드릴게요. 자,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조정 방법을 궁금해 하셔서 제가 손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보이나요? 자, 기체 뒤집는 건 당연히 이렇게 뒤집으면 뒤집겠죠. 내려가고 뒤집어서 올라오고 뒤집어서 내려오고 뒤집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거를 타이밍만 잘 맞추시면 돼요. 자, 언제 타이밍이냐? 자, 보세요. 내려갈 때, 자, 보세요. 이때입니다. 이때 왼쪽을 눌러서 뒤집으세요. 그리고 올라갈 때 여기서 오른쪽을 눌러서 뒤집으세요. 아시겠죠? 내려갈 때 90도 딱 됐을 때 왼쪽으로 눌러서 뒤집고, 올라갈 때 90도 딱 됐을 때 뒤집으면 이런 시약, 이런 시점이 나옵니다. 이런 연출력이 나와요. 지금 제 3인칭 시점 보이시죠? 이런 연출력이 나옵니다. 이렇게 90도로 돌 때 이런 식으로 90도 뒤집고, 90도 뒤집고. 지금 속도 조절은 신경 안 씁니다. 안 쓰고 있습니다. 90도 뒤집고, 90도 뒤집고, 90도 뒤집고. 자, 내려갈 때 이제 러더를 써볼게요. 왼쪽 러더, 오른쪽으로 돌 때 오른쪽 러더, 내려갈 때 왼쪽 러더, 올라갈 때 오른쪽 러더, 내려갈 때 왼쪽 러더, 올라갈 때 오른쪽 러더. 이런 식으로 돌리고 돌리고, 그냥 왼쪽 키 꾹 누르고 돌리고, 올라갈 때 오른쪽 누르고 돌리고. 그냥 기체를 한 바퀴 휙 돌려주시면 됩니다. 왼쪽 눌러서 돌리고, 기체를 뒤집어서 내려가고, 뒤집어서 올라가고, 뒤집어서 내려가고, 뒤집어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냥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그냥 도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서 올라가고요. 이해가시죠?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없는가요?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정글버스님이 이해가 좀 어려우신가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다음 파트로 넘어갈까요? 아,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누가 한 명이 들어왔네요. 자, 다음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럴롤에서 페이크 기동을 쓰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이제 수평선일 때 도는 방법을 수평선의 페이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선에 돕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돕니다. 뒤집어서 돕니다. 슉 소리가 나면 꺾습니다. 슉 스쳐 지나간 소리가 나면 또 꺾습니다. 슉 꺾습니다. 지나가면 또 돌아서 꺾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자, 기체랑 저 기체랑 내가 이렇게 수평선을 하면서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근데 기체가 나를 스쳐 지나가면 슉 소리가 나겠죠? 슉 소리가 날과 동시에 꺾어서 반대로, 슉 소리가 난과 동시에 꺾어서 반대로, 슉 소리가 난과 동시에 꺾어서 반대로, 소리가 난과 동시에 꺾어서 반대로, 이렇게 꼬리를 계속 역방향으로 돌면서 물어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보기에는 쉬운데 응용을 해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슉 돌고 슉 돕니다. 당연히 기차는 이렇게 뒤집어서 돌아야 됩니다. 슉 돌았을 때 이렇게 돌면 안 돼요. 무조건 돌 때 뒤집어서 도세요. 슉 돌고 밑으로 돕니다. 기체를 항상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도세요. 위에서 밑을 치는 것보다 밑에서 위로 치는 게 더 유리합니다. 꺾을 때 슉 또 밑에서 슉 지나가고 한 바퀴 돌았다가 슉 지나가면 꺾고 한 바퀴 또 돌았다가 꺾으면 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크로스 되면 또 이런 식으로 수평과 수직에 응용이 되는 페이크 기동을 배워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스위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이해됐나요? 계속 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위치 기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제모를 쓰면서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꼬고 꼽니다. 꼬아서 올라가고 꼬아서 올라가고 꼬아서 내려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아, 이게 친구가 여자친구 말고 이제 친구가 약혼을 했는데 싸웠다네요. 파혼을 하나? 미치겠네.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스위치 기동 배워볼게요. 스위치는 이제 제머를 쓰는 게 기본입니다. 제머를 써서 완전히 적 기체를 이제 기동으로 교란을 시키는 거예요. 내려가서 제가 주로 쓰는 스위치는 이렇게 이런 스위치가 있고, 상승 스위치, 하강 스위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 이런 식으로 배배 꼬우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 아까 그 페이크 기동에서 응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90도가 됐을 때 뒤집고 뒤집고 내려오고 내려갈 때 뒤집고 뒤집고 올라오고. 자, 상승 하강 스위치 순서를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무조건 스위치에 돌입할 때는 제머를 써야 됩니다. 기본적인 스위치의 순서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내려갈 때 왼쪽으로 돌고 왼쪽으로 돕니다. 왼쪽으로 고도 좀 올려서 다시 내려갑니다. 자,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D키를 눌러서 돌립니다. 기체를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야 돼요. 뱅글뱅글 돌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더 교란 기동을 섞는 겁니다. B키로 누르고 B키로 누르고 B키로 누르고 올립니다. 자, 다시 내려갈 때 왼쪽 하강 왼쪽 하강 왼쪽은 꾹 누르고 있고요. 위, 아래 키만 반복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손가락을 잡으세요. 손가락. 다시 해볼게요. 왼쪽으로 돌 거면 당연히 왼쪽으로 기체를 돌려야겠죠. 방향키 왼쪽을 눌러서. 자, 내려갑니다.
기체를 왼쪽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밑으로 아래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이렇게 하면 완전 90도로 직각을 탁탁탁 각을 탁탁탁 그리면서 내려가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 잘 몰라요. 위에 이제 적기가 쫓아갈 때 이놈이 밑으로 한 번 더 내려갈지 위로 올라올지 이렇게 계속 타이밍을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이런 스위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적기가 내 꼬리를 못 물게끔 타이밍을 안 주는 겁니다. 상승과 하강 때 주로 적기가 내 뒤에 물었을 때 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계속 이 스위치를 써서 꼬리를 푸는 거예요. 자, 제 손가락과 입모양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왼쪽 돌리고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이런 식으로 다시 밑으로 위로 이런 식으로 다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밑으로 위로 이런 식으로 기체가 뒤집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도 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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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 때도 왼쪽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천천히 해드릴게요. 돌리고 위로 밑으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이런 식으로 딱 딱 딱 뒤집는 겁니다. 자, 돌리고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다시 올라갈 때도 돌리고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도 돌리고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올라갈 때도 돌려서 밑으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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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갈 때도 돌려서 밑으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위로 이런 식으로 자 속도 한번 최적의 스피드 315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두 번씩만 꼬우니까 두 번씩만 꼬울게요. 시작합니다. 제목 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저는 한두 번만 꼽니다. 이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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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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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손 동작을 천천히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하는 게 조금이 아니라 좀 어려울 거예요. 다른 기동들과는 다르게 이제 스위치는 손가락의 정교함을 좀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시나요? 채팅창이 조용하네요.
채팅이 안 되나? 내가 더 조용하지. 아. 그렇군요. 에이. 아,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갈까요? 아, 뭐죠, 생각 중.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좀 다릅니다. 다른 기둥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올라가서 제모 쓰고 뭐가 다른지 모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뭐가 다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이게 각을 파고드는 기둥인데, 자 보세요. 내려가면서 휙 돌려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올라가면서 돌려서 꺾어서 내려오는 거고요. 내려가면서 돌려서 올라오는 거고, 올라가면서 휙 꺾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꺾는 거예요. 어떤 식이냐면 다릅니다. 천천히 내려오면서 확 꺾어서 올라가고요. 올라가서 확 꺾어서 내려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적기가 이렇게 돌면 나는 이렇게 돌면서 파고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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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고드는 겁니다. 제모 쓰면서 쓰시면 좋아요. 내려오면서 부드럽게 내려오면서 확 꺾어서 올라오고, 부드럽게 올라가면서 확 꺾어서 내려오고, 부드럽게 내려오면서 확 꺾어서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확 꺾어서 내려오고, 확 꺾어서 올라오고, 확 꺾어서 내려오고, 확 꺾어서. 이해가시나요? 타원형 모양으로 올라가서 확 꺾어서 내려오고, 확 꺾어서 올라오고, 확 꺾어서 내려오고요. 기체를 돌립니다. 이렇게 끝으로 올라가서, 올라가서 돌리고,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확 돌리고, 돌리는 건 자유자재입니다. 올라가서 확 돌리고, 내려가서 확 돌리고, 올라가서 확 돌리고, 내려가서 확 돌리고, 올라가서 확 돌리고, 내려가서 90도가 됐을 때 확 돌리고, 주변 배경을 보세요. 올라가서 확 돌리고, 내려가서 확 돌리고, 올라가서 확 돌리고,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레이드를 보면서. 요거는 이제 머릿속으로 응용을 하시면서 잘 지켜보셔야 돼요. 이해가시나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스위치. 이게 5주차, 6주차 때 번외편으로 이제 스위치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참 대적하는 상태가 있어야 보여드리기가 쉬워요. 올라가서 꺾어서 내려오고, 내려가서 꺾어서 올라오고, 올라가서 꺾어서 내려오고, 내려가서 꺾어서 올라오고, 밖까지 요걸로 했습니다. 자, 마지막 스위치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는 이렇게 꼬았죠.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렇게 꼬고 꼬고 이렇게 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가서 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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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내려왔죠. 근데 이번에는, 자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볼트 말트 하면서 반대로 확 돌립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도듯하면서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왼쪽으로 도듯하면서 오른쪽으로 돌고요. 왼쪽으로 도듯하면서 오른쪽으로 돕니다. 왼쪽으로 도듯하면서 오른쪽으로 돌고요. 왼쪽으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돌립니다.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오른쪽으로 돌리고요. 오른쪽으로 돌듯하면서 왼쪽으로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돌듯하면서 왼쪽으로 돌리고요. 올라가면서 왼쪽 하면서 오른쪽. 내려가면서 왼쪽 돌면서 오른쪽. 올라가면서 왼쪽. 무슨 뜻이냐면 한번 탁 기체를 튕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탁 도는 척 하면서 오른쪽. 내려가면서 왼쪽으로 도는 척 하면서 오른쪽. 탁탁. 탁탁. 이런 식으로요. 터지겠네요. 친구가 많이 힘들어하네요. 당연히 제머는 써야 됩니다. 올라가서 왼쪽 도는 척 하면서 오른쪽. 왼쪽 도는 척 하면서 오른쪽. 자, 손 모양을 잡으세요. 왼쪽으로 도는 척 하면서 밑으로 누르고 오른쪽. 내려가면서 왼쪽으로 도는 척 하면서 아래쪽 누르고 오른쪽. 올라가면서 탁탁. 1인칭으로 해볼게요. 탁탁. 내려가면서 탁탁. 손가락을 이제 어떻게 누르는지 목소리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왼쪽 방향 키, 아래 키, 오른쪽. 올라가면서 왼쪽 방향 키, 아래 키, 오른쪽. 위로 하는 게 더 쉽겠네요. 자, 보세요. 왼쪽으로 돌다가 아래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돌입할 때 바로 쓰시면 돼요. 제모 탁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내려갈 때도 제모 딱 누르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올라갈 때도 제모 딱 누르고 바로 하시면 되고요. 내려갈 때도 제모 딱 누르고 올라가시고요. 올라가면서 방향키 아래로 오른쪽 위로. 내려가면서 방향키 아래로 위로 오른쪽. 올라가면서 방향키 아래로 위로 오른쪽. 이런 식으로요. 올라가면서 방향키 아래로 오른쪽 위로. 내려가면서 방향키 아래로 오른 왼쪽 위로. 올라가면서 아래로 오른쪽 위로. 자, 보세요. 왼쪽으로 돌다가 아래쪽 누르고 오른쪽 누르고 위로. 이런 식으로 해요. 자, 다시 올라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방향키 아래쪽 오른쪽 위로. 자, 다시 천천히 할게요.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방향키 아래쪽 오른쪽 위로. 손가락 잘 보세요. 자, 다시 그거 좀 마시고요. 자,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방향키 아래쪽 오른쪽 위로. 자, 다시 올라가 왼쪽으로 올라가면서 방향키 아래쪽 오른쪽 위로. 자, 이걸 빨리 해볼게요. 올라가면서 아래로 오른쪽 이렇게. 아, 고도가 너무 높네요. 잠시만. 올라가면서 이런식 주변 배경 잘 보세요. 올라가면서 제모 딱 누르고 이런식. 다시 올라가면서 제모 딱 누르고 이런식. 뒤집어 올라가면서 방향키 아래쪽 오른쪽. 왼쪽으로 갈 듯 하면서 제모 쓰고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 오른쪽. 이해가셨죠? 오늘 좀 많은 내용들을 한꺼번에 배우셔서 머리가 조금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방송 녹화도 해놨고
필요하신 분은 제가 다음 주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자, 1주차, 2주차, 3주차 방송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말씀해 주시오. 예, 당연히 오늘 거 녹화하고 있죠. 항상 녹화하고 있어요. 아, 공유 되죠? 왜 안 돼요? 공유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다 해놨거든요, 제가. 예, 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